안녕하세요. 달카웠습니다. 탄기야생아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이쁩니다. 진짜. 하기무설란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있는데도 또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요렇게 꽃이 요렇게 피는 거예요. 색이. 요게 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자, 저는 요렇게 되는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작년에 요거는 키우던 거예요. 요렇게 해서 지금 피고 있고요. 요게 뭐 홀꽃도 있고 겨꽃도 있고 막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고 참. 요 예뻐서 또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요. 너무 예쁜 거예요. 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흙이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하세요. 요거는 옮기실 때, 저기를 안 하셔도 돼요. 흙을 안 털어도 돼요. 이제 그 꽃을 다 보고 나신 다음에 이제 다른 화분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럼 뽑아서 그대로 요렇게 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신산 프리랭초인데요. 요게 수량이 매일 한 20개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안 가지고 왔었죠? 저번에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요. 프릴이 아니더라고요. 요거. 조금 덜 피어서 약간 프릴기가 있어서 요걸 사장님께서 한 포트 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게 잎이 프릴처럼 요렇게 생겨서 혹시 요게 겹이, 요렇게 프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서 가지고 왔는데 프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그냥 확실한 걸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요렇게 프릴을요. 끝에가 요렇게 요런 것처럼 종이로 요렇게 가위로 썰어 놓은 것처럼 요것도 요렇답니다. 심산 프리랭초예요. 자, 요것도 꽃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분갈이를 할 생각입니다요. 5,000원. 나중에 꽃 보고 탈탈 다 털고 물에 이렇게 헹궈서 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 자, 그리고 하기무설란을 저번에 제가 가지고 와서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도 예뻐해가지고 선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죠? 아이고 참 핑크핑크해서. 꽃이 요만큼 개화한 것도 있고요. 덜 개화한 것도 있는데 저는 개화를 많이 한걸 갖고 왔어요. 요거 12,000원짜리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요. 천사의 나팔이에요. 천사의 나팔이 제가 그냥 노란 천사의 나팔 저렇게 있어도 작년에 하우스에 들어올 때 키를 반동강을 내 갖고 들어왔어요. 미니종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뭐 예쁘고 이런 거보다도 지난주에 10,000원짜리로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아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크니까 조금 좀 자라니까 이게 너울너울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꽃이 매달리는 게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큰거그 꽃향기에 큰거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작은 걸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일 작은 거 골라왔어요. 저는 키가 큰게 별로 안 좋아서 이게 키가 두 배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골라왔답니다. 요거는 15,000원짜리예요. 미니 천사의 나팔이랍니다. 요거 하나 골라왔고요. 요거는요. 가지피기 도라지라는 건데요. 작년에도 제가 요거를 하나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요게 깜빡하고 그냥 오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없고 이러더라고요. 잘 헷갈려요. 자, 가지피기 매발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지피기라는 거는요. 가지가 나와서 여기 또 피고 올라가서 또 피고 요렇게 한다서 요 가지피기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요것도요. 도라지 꽃인데 여기 가지피기처럼 요렇게 해서 피는데 조롱조롱조롱조롱 꽃이 나무 수용으로 요렇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작은 것도 있었는데 4,000원짜리요. 지금 기억으로는 4,000원으로 기억됩니다. 큰걸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헬리안토문을요. 제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헬리안토문을 위에 물건이 떨어져서 동강이 났잖아요. 꽃꽂이를 해놨는데 꽃꽂이가 안 되는 폼새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 저거는 큰거 12,000원짜리예요. 4,000원짜리인데 요걸 두 포트를 가지고 왔답니다. 요거는 헬리안토문은요. 헬리안토문 키우기 하시면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요건 좀 털고 할 예정이에요.
가지피기 도라지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것들은요, 약간 좀 햇볕을 좋아합니다요. 아파트에서 키우실 때는 약간 좀 베란다 난간에서 바깥에 거리되어서 키우든지 이래야 되지, 햇볕이 좀 부족한 데에서는 좀 잘 안 돼요. 물은 분갈이 하셔서 물은 듬뿍듬뿍 주시면 되고요. 흙은요, 배수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요거는요, 월동,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월동도 잘 됩니다요. 그리고 병충해는 뭐 별로 이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별다른 사항은, 이게 키우기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 화분에다가 이렇게 입주를 할 텐데요. 선생님 화분이 여기에 저 다른 게 심어져 있다가 노지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놨답니다. 자, 분을 한번 빼볼게요. 자, 일단 흙 먼저 배합해 볼게요. 맨날 하듯이 똑같습니다. 배합. 자, 토둥이 다육 흙, 처음처럼 흙, 그 다음에 우리 집 밭흙 1 요렇게 퍼왔어요. 자, 한번 비벼 볼게요. 계피가루 좀 넣었어요. 배수 잘 되게 요렇게 하면은 잘 자랍니다. 네발톱 도라지, 판파, 요거 가지피기 도라지, 이게 참 저도 옛날에 헷갈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가지피기라는 그 이름이 있어갖고 조금 좀 그럴 것 같은 것 같아요.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했고요. 자, 흙을 요 정도 넣은 다음에요, 제가 요 화분에서 꽃만 보고요, 나중에는 노지로 요거를 옮길 적이에요. 아이고, 흙은 엄청 무겁습니다요. 자, 저기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흙은요. 아, 이것도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겼을까요? 어쨌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바로 자랐네요. 여기에서 옮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이 털고 이것도 해줄게요. 아, 뿌리가요, 굉장히 그 가느다란 뿌리로 되어 있어요. 저거 실잔되나요? 이런 것처럼 아주 뿌리가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요. 많이는 제거를 다는 못하겠어요. 왜 그 못하냐면, 자, 뿌리가요, 굵은 뿌리가 하나도 없고 잔뿌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다 뿌리입니다요. 이 잔뿌리 이런 게요, 이런 거는 많이 털면 죽어요. 자, 이렇게 돼갖고 조금만 한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요, 꽃을 실물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작년에도 요거 나왔었는데요, 깜빡하고 왔다가 다음 주에 갔더니 또 품절이 되고 없고 이러더라고요. 요게, 근데 올해는 이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걸 꽃을 못 본 아이입니다, 실물을. 그래서 올해는 얼른 가지고 왔답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거는요, 제가 가지고 오면 또 못 가지고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가져오고 또 조금 좀 있는 거는 좀 가지고 오고 하는데, 또 어떨 땐 깜빡하고 올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가지피기 도라지고요. 헬리안트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그대로 해줍니다요. 자, 요거 선생님 화분이, 요거 바위초롱 심었던 거 다른 데로 합식했잖아요. 요게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해줄 거예요. 배수층 깔았고요. 자, 흙을 요렇게 넣은 다음에요, 흙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남편이요, 뭐 좀 고친다고 하다가 그 위에 똑 떨어졌답니다요. 물건이 그래가지고서 아주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자, 한번 털어볼게요. 그때 제가 분갈이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안 털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흙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털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다음에 저기를 안 하려면, 자, 이건 뭐 솔솔솔솔 다 털려서 그냥 이렇게 다 털었습니다. 자, 이렇게 털었고요. 또 하나 털어볼게요. 흙은 약간 좀
반반입니다요. 나름대로 농장에서 요거를 했는데요. 요거는 뭐 이상하게 이렇게 흙이 잘 털리네요. 요렇게 해서 요 털으니까 요거 좀 보세요. 솔솔솔솔 하니까 그냥 뭐 다 털립니다. 요렇게 해서 뿌리는 뭐 실뿌리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솔솔 다 털었습니다. 자, 흙 넣어줘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넣어줘 볼게요. 두 포기를 요렇게 겹쳐서 한 포기처럼 요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화분이 안 어울리네요. 다른 거 한번 찾아와 볼게요. 자, 요번에 요거 도봉 화분이요.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요. 10,000원짜리입니다요. 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까 그 화분에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넣어 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먼저 요렇게 흙을 좀 넣고요. 바깥으로 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요. 반대로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 정확하게 키우기는요. 지난주에 영상에 있어요. 자, 요거 그 돋보기에다가 헬리안트문 분갈이 치시면 지난주에 키우기랑 요게 다 그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저 부러진 거요. 그 영상을 조금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어요. 네, 요거 이제 좀 지켜봐 주세요. 흙을 다 틀었으니까요. 저번에 끈은 제가 흙을 안 틀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끝났어요. 자,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물 한번 줘 볼게요. 물 많이 주세요. 많이 줘야 됩니다. 자, 도라지 캄파도요. 마찬가지고요. 많이 주고서 줄줄 흐르게 요렇게 주셔야지만 활착이 잘 됩니다요. 자, 이렇게요. 많이 주세요. 5회 이상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자, 분갈이 하면서요.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요. 분갈이까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거는요. 조금 좀 꽃을 보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이제 지금 꽃이 피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겨만 주면 되는데요. 나중에 지금 옮기면 꽃이 개화가 오래 안 가거든요. 흙이 좋아요. 요거는요. 나중에 옮기기만 하시면 되고요. 학이며 산란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옮기기만 했다가 그대로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거예요. 산란에 꽃이 다 졌는데 하우스님 탈탈 털고 해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셔요. 근데 탈탈 털고 해도 되고요. 정상적인 산란은 이제 초기 트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하우스에서 열을 가해서 이렇게 일찍 피는 거예요. 요거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